진정한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 비록 모든 영웅을 갈팡했을지라도 난 브리치만으로 상대했고 진정한 정점이라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모두 칼빵을 차려야 한다 생각했기에 난 오늘도 수련을 떠난다. 게임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모든 요원으로 칼빵을 하려고 한다. 하지만 대기했다가 칼빵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라 한 가지 규칙을 정했다. 참 심플하고도 어려운 규칙. 그 규칙은 바로 요원이 가지고 있는 스킬을 활용해 개성적인 칼빵을 해낼 것. 이것이 이번 영상의 숙제다. 칼빵하기 제일 쉽고 성능도 확실한 브리치로 칼빵하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다. 궁극기로 띄우고 눈뽕을 먹이면 누구도 도망치지 못한다. 하지만 세이지까지 노리려다가 그만 딸피가 되어 즉석 칼전을 신청했더니 그대로 받아줬다. 그치만 내 체력은 바닥을 기는 상태에서 이기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거기다가 서버까지 가세해 상황은 더욱 위급하지만 발로란트 유저들의 칼전이라는 건 정정당당한 1대1이 아닌 그냥 칼로 적을 죽이는 걸 목표로 두기 때문에 언제나 2명 이상을 상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눈뽕과 궁극기를 연계하면 난이도가 쉬운 요원은 또 있다. 바로 이 녀석, 눈뽕의 피해망상 스킬을 둘 다 가지고 있는 스카이 또한 칼빵이 비교적으로 쉽다. 하지만 브리치보다 다소 힘든 이유, 섬광탄이 수동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브리치보다는 칼빵에 걸리는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못할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단점만 있는 게 아니다. 눈뽕이 성공시키면 특유의 소리가 나 적의 유무를 파악할 수 있고 브리치보다 심리전에 더욱 능하다. 그치만 거의 즉발 수준의 브리치의 눈뽕과는 다르게 새를 날려 눈뽕시키는 방식이라 새가 죽으면 눈뽕을 못 시킨다는 단점 또한 있다. 정리하자면 브리치는 육안으로 확인하고 확실하게 끝나는 스타일이라면 스카이는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칼빵을 시도하는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칼빵이 좋은 요원들은 여기까지. 이 뒤부턴 어려운 요원들인데 대표적으로 이 녀석이다. 정보 요원이기 때문에 경쟁전에서 큰 인기를 누리지만 그건 총싸움일 때의 이야기고 이건 칼싸움이라는 걸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한다. 그럼 이 녀석은 어떻게 칼빵을 해야 하는가? 방법은 간단하다. 세이지와 친구를 먹으면 된다. 죄송합니다. 소바는 적이 어디에 있는지는 잘 찾지만 적의 시야를 방해하는 요소가 단 한 가지도 없다. 그렇다면 방법은 한 가지. 적을 찾아낸 후 뒤를 밟아 처치한다. 눈뽕조차 없는 소바에겐 이게 최선이다. 그렇다면 이번엔 눈뽕 스킬을 가지고 있는 타격대들로 칼빵을 해보자. 요루는 공간을 다루기 때문에 적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교란시키기 쉽다. 또 남들이 오기 전에 먼저 대기하는 것 또한 가능하기에 위치 선정 또한 상위권이다. 근데 진짜 한 명도 눈사람으로 안 올 줄은 몰랐다. 칼빵의 조건 1항, 1대1 상황이 아닐 땐 어그로를 분산시킬 팀원이 있어야 한다. 팀원이 모두 죽어버렸으니 칼빵을 못한 건 당연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칼빵을 하느냐? 정답은 요로의 궁극기에 있다. 궁순 요로에게 가까이 가면 모습이 보이는데 이땐 상대와 친구 먹기 좋은 시간이다. 상대가 칼을 들고 춤을 추면 칼전을 하자는 신호. 정정당당하게 칼전을 하면 된다. 이 모든 건 궁순 요르가 모습을 보이면서 난 널 죽일 마음이 없다 라고 심리전을 걸었기 때문이다. 자, 이번에는 친구 먹을 틈조차 없는 피닉스로 칼빵을 해보자. 피닉스는 요르와는 다르게 차원을 비트는 것도 아닌 순수 뚜벅이라 위치 선정도 좋지 않다. 가끔은 저감도보단 고감도가 나을 때도 있는 것 같다. 마치 목에 시멘트를 바르고 고개를 돌리는 느낌이다. 여기서 알아둬야 할 사실, 타격대가 가지고 있는 눈뽕은 척후대 브리치 스카이의 눈뽕보다 지속시간이 1초 짧다. 따라서 타격대의 눈뽕은 칼빵용이 아닌 전투용. 칼빵을 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기에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존나 카리스마 있어.
요루가 못하는 피닉스의 장기는 바로 벽생성이다. 화염 벽으로 적의 시야를 가림으로써 위치를 선점, 칼빵을 하는 것이다. 물러서 스카이. 이건 나와 제 승부. 아야이 개새끼. 씨발 영어 되세요? 물러서 스카이. 아. 내가 쓸고 올게. 이제 총쏴도 돼. 이제 총쏴도 돼. 이제 총쏴도 돼. 야! 그렇다면 똑같이 적들의 시야를 가리는 연막캐들은 어떻게 칼빵을 해야 할까? 뒤를 보이는 적을 칼빵하는 것쯤이야 어렵지 않지만 내 숙제는 스킬을 가지고 칼빵하는 것이기에 이런 칼빵은 의미가 없다. 근데 방금은 피닉스가 무기 버렸으니 칼빵이도 오케이라는 뜻이다. 난 죄 없어. 오멘은 적의 시야를 대폭 축소시키는 스킬 피해망상을 가지고 있다. 오멘의 연막 속은 뻥 뚫려있기에 나는 적이 보이지만 피해망상을 맞은 적은 나를 보기 힘들다. 이를 이용해 두 스킬 연계시키면 어렵지만 스킬 이용한 칼빵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피해망상 같은 스킬이 없는 놈들은 어찌해야 할까? 브림스톤의 연막 스킬 외엔 다 아군 보조 스킬이기 때문에 오직 연막 가지고 칼빵을 해내야 한다. 하지만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다. 화살 한 개는 부러뜨리기 쉽지만 화살 다섯 개부턴 어렵다. 연막도 마찬가지다. 한 개는 보잘 것 없지만 세 개가 모인다면 엄청난 압박감을 자랑하는 거대 은신 스킬로 변한다. 마지막 남은 놈이 레이나가 아니었다면 이미 칼빵하고도 남았을 거다. 이때 한 가지 팁을 주자면 브림스톤 연막을 삼각형으로 전개하면 더욱 좋다. 이 좋은 스킬 덕에 경쟁에서도 사랑받는 브림스톤인 것이다. 자, 이번엔 연속 버프를 먹어도 사랑받지 못하는 마스크 보정료로 칼빵을 해보자. 날 피깐 건 그대인가요? 원래라면 브림스톤과 똑같은 방식으로 칼빵을 해야 하지만 이번 버프 내용, 바이퍼의 연막에 진입할 시 즉시 체력이 50부패된다. 이것이 난이도를 대폭 하향시켰다. 노갑반은 칼 우클릭, 중형갑반은 좌클릭으로 한방에 끝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즉, 연막 안에 숨어서 적들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 아 뜨거 이 씨발라! 브림스톤한테 욕박으려다가 간신히 참았다. 지금 내면 속에서 화를 시키는 중이다. 화가 나서 그런지 연막 속에서 집중이 더 잘 된 듯하다. 죽어 이씨! 근데 결국 참지는 못했다. 아 왜요? 제가 먼저 건드렸어요. 앞서 칼빵했던 모든 연막캐들의 공통점은 적들의 시야를 흐릿하게 만드는 스킬이 한 가지는 있다는 것. 오멘은 스킬 피해망상, 브림스톤과 바이퍼는 연막 속에 들어가면 시야가 흐릿해진다. 하지만 아스트라는 그것과는 다르게 타고났다. 바로 별자리로 연막을 치거나 궁극기로 벽을 친다. 아스트라의 궁은 총알도 맞고 소리도 흡수하기에 칼빵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만 안정성이 떨어지고 한 판에 몇 번 못 쓰기에 기각이다. 아니 저거 총알을 왜 처먹는 거야 진짜. 그렇다고 적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스킬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을 못 잡았었다. 30초 남았습니다. 아이고 더웠다. 하지만 곧 찾아냈다. 방금 장면에서 봤듯이 아스트라가 별을 회수할 때 아주 잠깐 연막이 생긴다. 그 말은 곧 아스트라는 아주 잠깐 동안 다섯 개의 연막을 전개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게 하여 일명 갤럭시 로드, 몸을 숨겨가며 자리를 잡는 것이다. 갤럭시 로드. 괴물이 된 레이나까지 제압했을 정도이니 성능은 보장된 셈이다.
야야야 다시 닫으면 어떡해! 야! 아! 자 이번엔 신속한 움직임을 가진 요원들로 칼빵을 해보자. 우선 제트는 순풍이라는 강력한 돌진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유일하게 이런 멋진 연출이 가능하다. 강렬한 호흡이 이지노 가다. 대기력이 1000. 아 존나 멋져. 이 뭐야 이씨. 레이즈는 조종사에 따라 제트보다 빠르게 진입할 수도 있고 제자리에서 점프만 뛰는 탱탱몰이 될 수도 있다. 솔직히 레이즈 QQ는 높은 곳에서 시작해야 최대 출력을 할 수 있지만 난 그런 고정관념 따위는 무시하는 사람이다. 이번엔 적의 움직임에 영향을 끼치는 놈들로 칼빵을 해보자. 세이지는 벽도 만들고 두나고슬도 깔 수 있지만 이것 가지고는 칼빵하기가 힘들다. 지금도 뭔가 하려 했지만 실패한 모습이다. 아 화나네. 니가 대신 죽어! 세이지부터가 참 난관이었다. 대체 이놈 스킬로 어떻게 칼빵을 하지? 그래도 방법은 찾았다. 바로 상대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세이지의 스킬은 대체적으로 빈약하다. 따라서 상대는 세이지를 약한 요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감히 적과 대치할 때 빼면 빼지 역으로 파고들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 심리를 난 알고 있기에 칼빵할 수 있었다. 이번에는 심리가 아닌 빅픽처를 그려야 하는 요원이다. 사이퍼로 칼빵하기란 이른바 가능은 하지만 불가능에 가까운 시나리오를 그려야 한다. 바로 움직임을 제한시키는 함정으로 적을 묶고 칼빵하는 것이다. 사이퍼의 덫은 일단 걸리면 위치가 드러나면 물론 제때 부수지 않으면 추가로 멍해지기까지 하는 만능 덫이다. 상대는 궁쓴 레이나. 위험도 1순위이지만 무기가 오퍼라 전혀 뚫리지 않는다. 일단 움직임을 예상해 덫을 2개 설치. 그때쯤 우리 제트가 타이밍 좋게 죽고 구슬이 있는 레이나는 주저없이 무시를 쓰게 된다. 무시로 내 모습만 확인하고 튀기엔 지속시간이 부족함을 난 알고 있고 그대로 입구 쪽에 위치한 덫에 걸린다. 하지만 오퍼로 부수자니 총권에다가 칼에 맞아 죽고 칼로 부수자니 칼에 맞아 죽는 답없는 상황인 레이나는 최대한 튀어보지만 사이퍼 덫을 자력으로 돌파할 수 있는 건 제트의 손풍뿐. 결국 멍해지고 내 반대쪽으로 도망가던 레이나는 반대쪽에 위치한 덫에 또 걸려버린다. 이렇게 단순히 칼빵을 하는 장면은 사실 매우 많은 시나리오를 거친 큰 그림이었다. 그리고 잠깐 영화 한 편 보고 하자. 여기가 내 무덤인가? 30초 남았습니다. 다음. 죽여라. 그래. 이 자식 어디서 건방? 건방지게 말이야 이 개새끼. 등짝에 상처는 검사의 수치다 이 새끼야. 아까 장면에서 내가 사이퍼가 아니라 얘였다면 결말이 달랐을지도 모른다. 이제부턴 진짜로 난관이다. 그 이유는 이놈의 스킬은 오직 총싸움에 특화되어 있다. 즉 칼빵이 도움되는 게 단 한 개도 없다. 그나마 눈총이라도 도움될 듯 하지만 부숴버리면 그만이라 지속시간이 피닉스 눈봉보다 더 짧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답은 생각보다 엄청 간단했다. 저돌맹진.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무턱대고 나아간다. 그렇다. 그냥 달려가서 칼빵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얘는 진짜로 답이 없다. 킬조 있는 한마디로 적을 찾아내는 건 잘하지만 죽이는 건 못한다. 서바는 궁극기로 킬을 노릴 수는 있지만 얘는 완벽한 수비요원이라 힘들다. 심지어 궁극기가 유일한 방해수단이지만 발동하기까지 무려 13초나 기다려야 한다. 오, 내 핸드폰이 더 빨리 켜지겠네.
그래도 칼빵을 하기야 했지만 이러면 스킬을 활용하지 않았기에 규칙에 어긋난다. 그렇다면 어떻게 했나? 우선 세이지를 잘라내고 궁극기를 쓴 상황. 이때 요루가 우리 레이나를 잘라 궁극기가 생겼다. 하지만 내가 해치를 방해하고 심지어 내 궁까지 깔려있어 어쩔 수 없이 요루가 궁을 써야 한다. 요루가 궁으로 내 궁을 무시했지만 시간이 부족하다. 할 수 없이 요루는 칼을 꺼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내가 칼로 마무리했다. 이 모든 건 내 궁극기로 요로의 궁을 강제해서 일어난 일이다. 아무튼 이렇게 모든 요원으로 각기 다른 칼빵을 또 성공시키면서 칼빵의 정점 자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